네, 문제 행정이에 하자. 이미 썼지만 그냥 썼으니까 뭐 여러분들 쓸 필요 없고 다시 한번 보시면 행정이 하자에는 기속행위인 경우에는 효과결정의 자유가 없는 행정행위인 기속행위에는 위법이 있다. 근데 그 위법이 통설 판례에 따라 중대하고도 명백한 위법이면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무효고 그 위법이 있긴 한데 기속행위에 중대 명백한 위법이 아니면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하기 전까지 유효하다. 취소 유효가 되죠. 그러니까 취소 정도 하자가 있다고 보죠. 근데 재량행위 효과 결정의 자유가 있는 재량행위에는 하자가 위법도 있지만 그래서 중대 명백하면 무효. 그렇지 않으면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하기까지 유효. 근데 재량의 한계를 넘진 않아서 위법은 아닌데. 가장 공익에 적당한 재량권 행사하지 않은 적법부당도 있다. 그래서 이런 적법부당에 대해서는 처분청이 하는 직권취소, 그다음에 취소심판을 맡은 행정심판위원회가 하는 취소재결, 요거는 가능한데 요거는 이제 가능한데 위법성이 없기 때문에 취소소송에서는 당의 처분의 위법, 행정의 위법이 있어야만 취소판결 내릴 수 있거든요. 근데 위법성이 없으므로 취소 판결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행정행위에 하자. 행정행위가 적법하게 성립하고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주체 절차 형식, 내용, 표시 등에 관한 요건을 갖춰야 된다. 행정행위가 그들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때 그 행정행위는 위법하는 것이 된다. 그리고 그러한 위법한 행위를 하자 있는 행위라 부를 수 있다. 따라서 하자가 있다는 것은 위법한다는 것과 같은 뜻이 되는 셈인데 이러한 의미 하자를 좁은 의미 하자라고 부른다. 이에 비해 행정기관이 재량을 그르치게 행사하였으나 법이 정한 한계를 벗어나지 않은 경우를 부당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재량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은 거 하자를 광의 넓은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당한 행위도 하자 있는 행위에 포함된다. 그렇습니다. 행정의 부존재는 뭐 부존재나 무효나 똑같으니까 됐고 로마자 3 행정의 무효와 지도. 자 무효인 행정의 무효인 행정의는 외관상으로는 행정의로 존재하긴 하나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권한 있는 기관인 처분청, 취소심판 맡은 행심이, 취소소송 맡은 행정법원이 직권 취소 취소적을 취소판결하지 않더라도 처음부터 당연히 그 효과를 발생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효력이 없는 행정의를 말합니다. 그다음에 취소. 취소할 수 있는 행정이라면 그 성립의 하자, 위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하기까지는 유효한 행위를 말하죠. 무효와 취소의 구별 기준. 중대명백설이 다수설 판례예요. 판례만 볼게요. 중대명백설. 판례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처분의 위법 사유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바로 중대명백해야만 무효가 된다는 거죠. 하자, 위법이 중대명백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을 목전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라고 판시하여 중대명백서의 입장을 취했습니다. 무효와 취소의 구별실익. 행정쟁송수단에서는 이건 뒤에서 상세히 해야 돼요. 지금 수동 요건 안 배웠으니까 지금 할 수는 없는데 무효인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무효 확인 수동을 제기하고 취소 정도 하자가 있으면 취소 수동과 취소 심판 제기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불가전력의 발생 여부. 무효인 하자인 경우에는 뭐예요? 바로 제소기간이라는 수동 요건이 없기 때문에 100년이 지난 이후에도 무효 확인 수동이나 무효 확인 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무효 확인 수동에는 제소기간이 없으므로 불가증력이라는 게 발생 안 해요. 근데 취소 사유인 경우에는 취소 수동과 취소 심판에는 제소 기간이라는 수동 요건이 있으므로
안날로부터 90일이 지나서 수송되기 하면 취소수송되기 하면 각하되기 때문에 불가전력이 발생합니다. 하자승계는 나중에 보시면 되고 사정재결 사정판결 요거는 취소사송이나 취소심판에서만 인정되고 무효확인이나 무효확인심판에서는 인정 안 돼요. 이게 뭐냐 간단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원자로 빠져서 가동허가가 미법이 있긴 해. 중대면적 미법이 아닌 취소정도 위법 사유가 있어. 여기에 대한 취소수송제기에서 법원이 취소판결을 내려고 봤더니 이 가동허가에 대한 취소판결을 내서 가동을 중지시키면 전기공급이 끊겨서 블랙아웃으로 국민들이 몇십만 명이 죽을 위험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당의 취소수송이 수송요건도 갖췄고 본안에서 당의 처분에 위법이 있기도 해. 근데 이걸 이유로 취소판결을 내리면 또 취소제결을 내리면 현재의 공급목리에 반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당의 처분의 위법성만 확인하고 취소가 아니라 기각판결을 내려요. 이게 바로 사정판결과 사정재결입니다. 취소소송과 취소심판에서만 인정된 제도로서 당의 처분의 위법이 있는데 이걸 이유로 취소재결, 취소판결을 내리면 현재의 공급목리에 반하는 경우 당의 처분의 위법성만 확인하고 기각하는 이러한 사정재결, 사정판결은 취소 정도의 하자에서만 인정되고 무효확인수송과 무효확인심판에는 인정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볼게요. 취소심판이나 취소수송에서 당의 처분이 취소 정도의 위법사유가 있으나 당의 처분을 취소하여 무효로 만들면 현재의 공공목리에 반하는 경우 당의 처분의 위법성만 확인하고 기각하는 것이 사정재결과 사정판결이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넘어가시면은 그리고 그 163페이지 두째 줄 그런데 이러한 사정재결 사정판결은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상 취소심판과 취소소송에서만 규정되어 있고 무효확인소송에는 규정하고 있지 않는 바 다수가 판례는 무효확인소송에는 사정판결을 준용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결 문제는 당의 행정행위가 중변백에서 무효인 경우에는 권한 없는 법원도 당의 행정행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지만 공정력 구성의 효력이 없으니까 당의 행정행위의 취소정대자밖에 없으면 공정력 구성의 효력이 있으므로 권한 없는 법원은 당의 행정행위의 위법 여부를 심리할 수 있을지 몰라도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죠. 바로 그 얘기니까 읽어보시면 되고 하자시 이유는 이따 보시면 됩니다. 7번의 공정력이나 구성의 효력 뭐 이런 행정행위의 효력은 당연히 행정행위가 유효해야만 있을 유자 효력 효자니까 효력이 행정의 효력이니까 행정행위가 취소동도 하자밖에 없어도 유효한 경우에나 발생하지 행정의 위법이 중대면에서 무효면 무효 말 그대로 효력이 무효니까 없으니까 이러한 효력들은 무효인 경우에는 발생 안 해요. 아시겠죠? 그럼 이제 하자승계. 하자승계는 뭐냐? 자 볼게요. 건축법에 보면은 철거 명령이나 행정행위가 있으면 이걸 요건으로 효과로서 철거 의무가 발생을 해요. 그리고 행정대집행법이라는 법률에 보면 이 철거 의무 불이행이라는 요건이 충족되면은 효과로서 대집행이 이제 강제 철거인데요. 대집행. 대집행은 이제 강제 철거, 철거 의무 불이행한 건축물을 강제 철거하는 건데 이건 네 가지 처분으로 이루어집니다. 강제 철거 절차는 첫 번째 개고 처분이라고 해서 매달 며칠까지 건물을 철거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강제 철거하겠습니다라는 걸 문서로 통지하는 행정행위가 있어요. 그 다음에 대지평장 통지. 당신이 개고 처분해서 적힌 날짜까지 건물을 철거 안 했으니까 우리가 그 누구누구를 보내서 매달 며칠 날 건물 철거하겠습니다라고 대지평 날짜나 계산액 같은 걸 이제 통지해 주는 게 있고 대지평 실행. 이게 이제 건물 강제로 때려 부시는 거죠. 그 다음에 비용 납부 명령. 비용을 납부해야 될 그 강제 철거하는 비용을 납부해야 될 의무를 부과하는 비용 납부 명령이라는 행정행위를 해요. 이렇게 강제 철거 절차는 개고 처분, 대지평장 통지, 대지평 실행, 건물 강제로 때려 부신 다음에 비용 납부 명령 이렇게 네 가지 처분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이런 걸 하려면 공통적으로 요건으로 철거무 불행이라는 게 있어야 돼. 네, 열어볼게요. A가 이제 건물이 있는데 여기서 행정청이 이 건물에 대해서 철거 명령을 했어. 근데 이 철거 명령이 위법하긴 하지만 중대명백한 위법이 아니라서 권한 있는 기간이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해. 근데 이제 A가 그래서 이제 철거를 안 한 거야. 철거 명령에 따른 철거 의무를 이행 안 하고 위반한 거야. 근데 철거 명령 위법하니까 난 철거 안 해도 되겠지라고 하면서 철거를 안 한 거야.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A가 안 날로부터 이제 90일이 지났어. 그러자마자 이제 행정청이 바로 매달 며칠까지 건물을 철거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강제 철거하겠습니다라는 대집행의 첫 번째 처분인 개고 처분이라 행정행위를 했어. 자, 이랬을 때 자, 이 개고 처분은 위법한가? 아니요, 적법해요. 왜? 철거 명령이 비록 위법하더라도 중대명백한 위법이 아니라서 유효하잖아. 요건이 존재하니까 효과인 철거 의무가 발생했죠. 철거 의무 불행이라는 요건이 있으니까 대집행, 개고 처분과 같은 대집행은 당연히 적법이에요. 법에 따라 한 거니까. 철거 의무 불행을 요건으로 해서.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은 위법한 철거 명령으로 적법하게 강제 철거될 수밖에 없는 상태야. 물론 이 사람이 철거 개고 처분하기 위한 요건인 철거 의무를 발생시키는 철거 명령에 대해 취소 소송과 취소 심판 제기해서 무효로 만들면 철거 명령이 무효가 되니까 철거 의무가 없고 철거 의무 불이행 없이 한 개고 처분은 강제 철거인 첫 번째 개고는 내용상 요건 위반의 위법이 있을 뿐만 아니라 중대명백해서 무효가 될 수 있긴 해요. 근데 뭐예요? 이미 안날로부터 90일이 지나서 철거 명령에 대한 취소 소송이나 취소 심판을 제기할 수도 없는 상태야. 그렇죠? 그러니까 철거 명령을 무효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이 사람은 위법한 철거 명령으로 적법하게 강제 철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자, 이런 경우 바로 이 국민의 입장에서 선행 처분에 발생한 이 취소 동도의 하자를 이 개고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개고 처분 자체에는 어떠한 위법도 없지만 이 선행 처분에 발생한 철거 명령에 발생한 취소 동도의 하자를 후행 처분에 승계시켜서 그래서 개고 처분 취소 소송에서 철거 명령의 취소 정도 하자를 이유로 개고 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을 내릴 수 있는가? 이게 바로 하자 승계, 바로 위법의 승계죠. 하자 승계입니다. 그래서 이해만 하시면 되는데요. 바로 하자 승계는 이렇게 연속된 행정행위가 나온 경우 선행 처분에 발생한 어떤 취소 정도의 하자, 어떠한 위법 사유도 없는 후행 처분의 하자로 승계돼서 후행 처분 취소 판결을 내릴 수 있느냐. 그래서 이제 이 사안이라면 여기서 후행 처분 취소 판결 내리면 뭐예요? 해고 처분이 무효가 되니까 강제 철거를 못하게 막을 수 있게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하는 게 가능하냐. 이게 바로 하자 승계 문제예요. 이란 하자 승계와 관련돼서는 논의의 전제. 필요한 네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 연속된 선행 선후행 모두 행정행위여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 선행 처분인 이 철거 명령이 행정행위가 아니라 비걸러 적용이라고 합시다. 그럼 위법만 있으면 어떻게 돼? 비걸러 적용에는 공정력이 없으니까 무효가 되죠. 그럼 위법만 있으면 바로 중대명백하지 않더라도 무효가 되면 요건이 없으니까 효과인 철거 의무가 발생 안 하죠. 철거 의무 불이행 없이 한 개고 처분은 당의 법 위반의 위법이 있으니까 굳이 이거의 하자를 이거로 승계하지 않더라도 개고 처분 취소 소송이나 무역인 소송 중에서 판결받아서 강제 철거를 막을 수 있단 말이에요. 굳이 하자 승계 논의를 할 이유가 없어. 하자를 승계시킬 필요가. 두 번째. 선행 행정 행위에 취소 정도의 하자가 존재해요. 만약 철거 명령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중대명백한 위법 행정이라도 중대명백한 위법으로 무효면 철거 명령이라는 요건이 존재 안 하니까 효과인 철거 의무도 발생 안 하겠죠. 철거 의무 불이행이라는 요건 없이 한 개고는 당연히 요건 위반의 위법이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하자 승계 논의할 이유가 없어. 두 번째, 세 번째.
손해 행정행위에. 불가정력이 발생했어야 돼. 만약 손해행정위에 제소기간이 아직 도과되지 않았다. 그러면은 A는 굳이 하자승계를 할 필요 없이 철거명령 취소수동, 취소수동과 취소심판 제기해서 취소되고 취소판결 받아서 철거명령을 무효화시켜서 철거의무 불이행을 제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개고처분 자체의 위법성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하자승계를 논의할 이유가 없어. 이해되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후행, 바로 개고처분이죠. 후행 행정행위에 독자적 위법 사유가 없어야 돼. 후행 행정행위에 독자적인 위법 사유가 없어야 돼. 그러니까 만약 이 사안에서 개고처분 자체가 권한 없는 행정청이 한 행위로서 주치의 하자로서 위법이 있다. 그럼 굳이 철거명령 하자를 승계하지 않더라도 개고처분 자체에 주체의하자를 이유로 취소평가를 내릴 수 있잖아. 그래서 강제소거를 막을 수 있으니까 굳이 철거명령 하자를 개고처분의 하자로 승계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하자승계 논의가 되려면 선후의 행위가 행정행위고 선행처분의 취소정도 하자가 있고 선행처분의 제소기간 노화로 불가정력이 발생했으며 후행처분의 어떠한 입법사유도 없어야 돼요. 그럼 이런 논의가 됐을 때 하자승계를 인정할 것인가, 그래서 선행처분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위법성 인정해서 취소판결 내릴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판례 입장만 보시면 되는데 판례는 선후행처분이 동일한 법적 효과를 목적으로 한다. 하지 않는다 했을 때 선후행처분이 동일한 법적 효과를 목적으로 하면은 하자승계를 인정해요.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을 내릴 수 있다고 봐. 단지 동일한 법적 효과를 목적으로 하냐 안 하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뭡니까? 그거는요. 복잡하니까 외워두시는 게 참 편하긴 한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굳이 여러분들이 외우시면 되니까 그 예들을 판례를 그거 하면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보시면 돼. 법적 근거가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의 법적 근거가 동일하면은 동일한 법적 효과고 특별한 경우 아니나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의 법적 근거가 다르다. 그럼 별명이란 법적 효과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동일한 법적 효과가 아닙니다. 왜냐면 철거명령의 근거법은 건축법이고요. 개고처분의 근거법은 행정대집행법이거든요. 강제 철거 절차에 대해서 규정하는. 근데 근거법이 다르면 법적 효과라는 게 법이 다르면 효과도 다를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동일한 법적 효과가 아니게 되는 거죠. 근데 동일한 법적 효과만 하자승계 인정해요. 그래서 개고처분, 대집행영장 통지, 대집행 실행, 비용 납부 명령은 뭐예요? 이 네 가지 처분은 철거 명령과는 달리 모두 행정대집행법이라는 그 법적 근거가 동일한 법률의 근거에서 하기 때문에 동일한 법적 효과를 목적으로 하니까 개고처분에 발생한 취소정도 하자는 후행 비용 납부 명령 하자로 승계가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동일한 법적 효과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경우 원칙 하자승계를 부정해요. 판례는 단지 예외적으로 수인 가능성, 예측 가능성이 없으면은 동일한 법적 효과를 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하자승계를 인정해. 근데 여기서 이제 수인 가능성, 예측 가능성 이게 뭡니까? 수인 가능성, 뭐 참을 가능성, 예측 가능성인데 결론적으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선행 처분에 대해서 제소 기간 내에 취소송 제기 가능했는가? 또 만약 선행 처분에 대해서 제소 기간 내에 취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 그러면은 수인 예측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원칙에 따라 하자승계가 부정되고 별개 동일한 업적으로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 근데 만약 선행처분에 대해서 제소기간 내 취소소송을 원고인 국민이 제기할 가능성이 없었어. 이런 경우에는 수인 예측 가능성이 없다라고 판단해서 동일한 업적으로 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하자승계를 인정해요. 근데 이 사안에서 왜 하자승계를 부정하냐면 일단 법적 근거가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다르니까 동일한 법조과를 목적으로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선행 처분에 대해서 A가 이미 알았잖아. 그러니까 안 날로부터 90일 내에 지가 시소소송 얘기할 수 있었잖아. 근데 지가 저 얘기 안 했단 말이에요. 당연히 뭐예요? 하자 승계를 판례는 부정하는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예를 들어볼게요. 실제로 개별 공시가 결정은 그 양도세 부과의 요건이 되는데요. 양도세 부과가 어떻게 되느냐 대충 이렇게만 할게요. 법에 기속행위인데 팔 때 개공이라는 게 개별 공시가입니다. 행정행위예요. 마이너스 살 때 공 시가와 상관없이 공시지가에 따라 해요. 곱하기 10% 해가지고 양도세 부과하도록 돼 있어. 살 때 개공과 팔 때 개공의 차액에서 양도 차액에서 10%에 대해서 양도세 부과. 물론 실제로 이제 그 보유 연수에 따라서 뭐예요? 뭐 10%가 될 수도 있고 50%가 될 수도 있고 하긴 하는데 일단 10%라고 할게요. 양도세 부과 처분하도록 돼 있어. 근데 실제 어떤 사안이 있었냐면은 A가 있는데 A가 X토지를 시가로 실제로 10억에 매수 10억 두고 샀어 매수 살 때. 근데 이때 살 때 개공은 이 개공 개별 공시가 아 이제 7억이었거든요 아시겠죠? 근데 이 이후에 개공은 매년 나오는데 A가 갑자기 이제 엄청 아프게 돼서 식물 인간이 됐어. 근데 식물 인간이 된 때 갑자기 이제 개공이 당의 토지에 대한 개공이 나왔는데 307억으로 나온 거야 개공이 행정행위가. 근데 이 개공이 분명히 위법해. 근데 취소동 가자밖에 없고 유효하거든요. 근데 이런 상태에서 이 개공이나 행정행위가 위법한데 식물 인간이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이 개공이 자기 토지에 이렇게 잘못된 개공이 나온지를 개별 공시가 결정이 나온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1년 처분이 있을 날로부터 1년이 지났어. 제소 취소소송의 제소 기간이 도과됐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A는 자기 토지에 나온 개공이 307억이라는 걸 모른 상태에서 그냥 이제 토지가 가격이 상승됐으니까 이거 팔고 여유롭게 살자라고 해서 30억에 뭐 매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30억 받고 토지를 판 다음에 양도 차액이 뭐 30억에서 10억 빼면 20억이니까 10%니까 2억 정도 양도세 내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세무서장이 A한테 30억 양도세 부과 처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A가 당황스럽겠죠. 30억에 팔았는데 30억 다 내래. 양도세가 요즘엔 양도한 거 다 내는 거냐 그러니까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야씨, 30억에 팔았는데 30억 다 내라고 하면 이게 말이 돼? 세무서장이 저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지금 팔 때 개공이 307억이셨고 살 때 개공이 7억이었어요. 빼면 300억이에요. 300억에 10% 30억. 법에서 이렇게 하라고 해서 기속행위니까 저한테 재량이 없어요. 제가 안 부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위법하더라도 중대명백한 위법에 안에서 유효하니까 저는 어쩔 수 없었어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건 아이 그래도 말이 안 되잖아. 그러면서 취소소송 제기를 했어. 개공에 대해서는 이미 제소기간이 도과돼서 취소소송 얘기해봤자 각하되니까 후행 양도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제기했어. 이랬을 때 판례는 선행 처분인 개별 공시가 결정과 후행 처분인 양도세 부과 처분. 개별 공시가는 부동산 가격공시법이라는 법률에 근거해서 나오고요. 양도세 부과 처분은 소득세법이라는 세법, 양도소득세법에 따라 나와요. 법의 근거가 완전히 달라. 동일한 법조과를 목적으로 하지 않아. 그런데 이런 경우 하자승계를 부정할 것인가 인정할 것인가 했을 때 판례는 선행처분인 개공에 대해서 뭐예요? A가 제소기간인 1년 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가? 없었잖아. 왜? 식물인간이라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었거든 1년 내내.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만약 이거 하자승계 부정해서 30억 세금 다 내라고 하면 이 사람은 뭐예요? 수인 참을 수 있어요? 이런 거를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 수인 예측 가능성이 없으니까 이 사람한테는
예외적으로 하자 승계를 인정해서 선행 처분의 이 하자를 이유로 후행 처분 취소 판결 내려주자라고 해서 취소 판결 내렸습니다. 이게 바로 하자 승계에서 판례가 예외적으로 인정한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자 승계와 관련돼서 간단하게 얘기한다면 선행처분의 하자로 후행처분의 하자로 승계해서 후행처분 취소판결 내려주는 건데 불가전력이 발생한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하자 승계와 관련돼서는 여러분들 상처 지가 제소기간 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선행처분에 대해서 제기할 수 있었는데 지가 제기 안 했다. 그럼 하자 승계가 부정된다고 보시면 되고 지가 선행처분에 대해 제소기간 내 소송 제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었어. 그런데 후행처분으로 어마어마한 고통을 받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국민의 고통을 해결하는 게 법원의 임명 사명이니까 그때는 하자 승계를 인정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더 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하자 승계 개념 163페이지. 하자 승계 문제는 두 개 이상의 행정행위가 연속적으로 행해지는 경우 선행행위의 하자가 후행행위에 승계되는가. 즉 행정행위의 상대방은 선행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행위를 다툴 수 있는가의 논의이다. 예컨대는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거고. 논의의 전제. 하자 승계 문제는 첫째, 선행위와 후행위가 모두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행정처분, 바로 행정행위여야 됩니다. 둘째, 선행위는 당연무효가 아닌 취소정도의 하자가 존재해야 됩니다. 만약 당연무효면 후행처분도 당연무효가 되니까 하자 승계 논의를 할 이유가 없어. 셋째, 후행위에 바로 개고처분 자체에 고유한 위법, 독자적 위법이 없어야 돼. 미수친 것만 보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선행위를 제소기간 내에 다투지 않아 소송 제기하지 않아서 불가정력이 발생했어야 돼요. 그럼 하자 승계에 대한 학설과 판례. 판례만 보시면 됩니다. 165페이지 판례. 동일한 법적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하자 승계 인정. 그렇죠? 그래서 그 밑에 있는 판례도 개고 처분과 비용 납부 명령은 동일한 대지평이라는 하나의 대지평법에 근거한 것으로 동일한 법적 효과를 목적으로 하니까 하자 승계 인정하고 안경사 시험 합격 취소 처분과 안경사 면허 취소도 안경사 시험 안경사법에 근거해서 동일한 법적 근거에 근거해서 하기 때문에 하자 승계 인정합니다. 근데 별개 효과, 그러니까 동일한 법적 효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죠. 원칙 선행 처분이 무효가 아니나 하자 승계를 부정합니다. 반면 선행 처분과 후행 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그러니까 동일한 법적 효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선행 처분에 불가전력이 생겨 그 이후로 다툴 수 없게 되었다면 선행 처분의 하자가 중대한 백에서 무효가 아닌 한 선행 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 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는 거. 하자 승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게 판례예요. 또 직위제와 직권면직 처분은 공무원에 대한 직위제 직권면직은 별개 효과를 목적으로 그러니까 동일한 법적 효과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선행 처분에 대해서 이 사람 공무원이 직위제에 대해서 소송 제기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제소기간 내에 하자 승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외. 판례는 개별공시결정과 양도세부과 처분 사이에 하자승계가 되는 것과 관련돼서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선행처분의 불가정력이나 구성력이 그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게 되는 자에게 수인한도, 수인 가능성을 넘어 가혹함을 가져오며 그 결과 당사에게 예측 가능한 것이 아닌 너무 불쌍하거나 너무 억울한 경우에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 이념에 비추어 선행처분의 후행처분에 대한 구성력은 인정되지 않아 하자승계를 인정할 수 있다. 동일한 업적과를 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선행처분에 대해서 국민이 제소기간 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었다면 수인 예측 가능성이 없으니까 하자 승계를 인정합니다. 또 판례는 위 판결 이후 표준공시결정과 수용제결도 그 수인 예측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별개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지만 하자 승계를 인정하고 있어요. 기타 중요한 판례는 외우는 거니까 이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요. 구체적인 내용들은 다음 주 월요일이 아니라 수요일 날 하도록 할게요. 좀 양해해 주시고 일단 보강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확실하게 일정 정해서 또 따로 말씀드리고 그리고 아까 질문하셨다시피 11월에는 기본 이론 강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강의 그 아마 학원에 좀 그 해야 될 건데 11월에 잡힌 제 강의 일정은 무조건 심화 하나만 딱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그러면은 수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